달걀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예전에 단지네 다육에서 분갈이를 해가지고 온 이 레인드랍 분갈이를 하는데요. 요 레인드랍이 적심 자국이 있어서 사장님께서 이거 합식은 아니고 한몸이죠. 한몸. 여기 이게 뭔 자국인가 예전에 했었어요. 이게 적심이 아니고 꽃대 자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었는데 여기서 얼굴이 계속 소멸해갖고 제가 분갈이를 해주려고 해요. 처음에 진짜 예뻤거든요. 진짜 예뻤었는데 계속 얼굴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분갈이를 해줘야죠. 꽉 찼어 뿌리가. 이렇게 핀셋을 넣어보면 이 뿌리 섬유질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 거를 우리가 경험을 하죠. 와, 단지네 다육 장창이의 식재를 한. 아, 화분이 크질 않다. 이 작은 데서 얘가, 어머, 잘 컸다. 세상에, 웬일이야. 완전, 지금, 이 흙은 다 주워 먹고, 없어. 돌멩이 밖에. 자, 이제 이거를 털어 볼게요. 와우. 이제 제가 저 적심 자국을 조금 안 보이게 심어볼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됐을까? 여기다 분갈이 한 지가. 한 1년 반 정도 되지 않았을까? 21년, 21년 봄께쯤이었을 것 같은데. 처음에 왔을 때 얘가 너무 예뻐갖고 저희 엄마가 엄마네 집 베란다로 갖고 갔었어요.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렇게. 근데 저 레인드랍이 잘 안 돼요. 참 얘가 쉽지 않은 다육이에요. 근데 재배 농가에서 잘 키운 거 보면 얘도 잘 키울 수 있는 다육이니까 맞는 거잖아요. 얘네 분갈이 할 때 사장님께서 뿌리를 그냥 쌍둥 잘라서 해주셨을 텐데 뿌리 너무 잘 냈죠. 화분이며 아주 짱짱이 배양토며 잘 이제 얘랑 맞아 떨어져서 이렇게 목대가 그냥 어마무시하게 굵고 여기가 이거를 어떻게 좀 해보고 싶어. 이거 뭐야 이거? 완전히 그냥 죽은 죽었네. 그냥 다 딱쟁이가 다 졌어요. 와, 제가 이렇게 떼내니까 깨끗해졌어요. 그 당시에 어떠했었냐면 이게 그 생장점이 소멸한 자리라고 저한테 알려주셨거든요. 이거 적심해서 만든 건 아니었다고 했었거든요. 자연군생이었는데 얼굴이 그나저나 얘네들 진짜 얼굴이 너무 많이 소멸했어. 정말 커갖고 되게 예뻤는데 이제 보니까 화분이 용량이 작네요. 아니 겉으로 봤을 때는 화분이 커서 얘가 이런 이유를 몰랐거든요. 게다가 분갈이한 지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얘가 왜 이럴까 제가 되게 그랬었는데 지금 보니까 화분이 너무 작아. 그래도 드랍은 좀 몇 개 달렸네. 레인드랍을 키우다 보면은 이 드롭이 사라져요 어느 순간. 그래서 이 드롭이 있는 다육들이 뭐가 있을까요? 보통 돌기 있는 다육들은 드롭이 되게 많아요. 돌기 있는 다육들은. 자, 저 레인드랍은 다시 같은 화분 말고 다른 화분에 식재를 해줄 건데 이 화분 한번 볼까요? 지금은 얼굴이 하도 조그매갖고 좀 그런데 자, 이 뿌리를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고민돼요. 분명히 사장님께서 심어주실 때 뿌리를 많이 털었을 텐데 그걸 잘랐을 텐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그냥 일단은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거 좀 섞을래? 뭐? 안 섞어도 돼? 안 섞어 나는. 저희 지금 분갈이 엄마랑 저랑 하는데 둘 다
배양토랑 막 상토가 없어갖고. 저희 엄마가 제오라이트를 지금 찾고 다니고 계세요. 제가 꼭 행복한 꽃그릇에 제오라이트 언박싱 하면서 제오라이트의 역할을 이제 이야기 드렸더니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제오라이트를 막 찾아다니면서 제오라이트 어디냐고. 저희 엄마는 그 배양토를 이제 만들어서도 쓰시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뭐 어느 쪽을 해도 괜찮죠. 이 이게 적심 자국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또 모르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이게 적심 자국인지 아닌지. 자, 깊게 넣고. 저희 지금 커튼이, 보온막 커튼이, 왜냐면 내일 굉장히 지금 날이 추워진다고 예보가 있기 때문에 키핑장 사장님, 우리 대표님께서 보온 커튼을, 덮개 커튼을 일찌감치 지금 다 치고 계세요. 이 하우스 안에 따뜻한 온기가 있을 때 빨리 기온을 가둬가지고 내일 추운 날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영하 17도로 뚝 떨어져요. 짱짱짱짱짱. 야, 우리 여기에서 좀 잘 살아보자. 얘네들은 사실 흙을, 자, 제가 여기다가는 오스모코트를 좀 줘서, 새흙인데? 그쵸, 새흙인데 뭐하러? 그래도 조금만 할게요. 조금만 줄게요. 그게 조금이야. 어휴. 이제 봄에 성장하라고 다부댁이 마음이 좀 급해졌나봐요. 자꾸 이제 봄분갈이, 봄 이제 지금 하면 이제 얘네들은 이제 또 여기서 한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마음이 이제 약간 조금 급해져가지고 이렇게. 얘네들은 제가 약간 공간, 여유 공간을 낮춰놨기 때문에 굳이 마사로 하지 않고요. 얘도 제가 스포를 좀 얹어주겠습니다. 저는 이 스폴 마감하는 거 그냥 전 좋아요. 부담도 좀 덜하고 물마름이라든가 이런 거 좀 신경 좀 덜 쓰이고. 이게 너무 화분 안에 갇혀서 애들이 짝 그런 게. 좀만 빼볼까? 자, 살짝. 제가 왜 다시 빼냐면 애들이 너무 화분을, 화분 겉에 딱 다 있는 느낌이 지금 갑자기 조금 불편해 보였어요. 그래갖고 여기 이렇게 여기가 딱 닿아서. 사실은 뿌리가 저 안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닿아도 상관은 없거든요. 이게 한 몸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렇게 하고 그냥 보이는 곳만 마사랑 같이 그냥 슬렁슬렁 슬렁슬렁 이렇게. 레인드랍 참 쉽지 않은 다육이.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려운 다육이었어요. 자, 레인, 얘는 하나가 멀쩡한 잎이어서 혹시 꽃이 되면 여기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분갈이를 마쳤습니다. 요녀석은 제가 다둥이를 조금 뿌려갖고 얘를 좀 새끼가 날 수 있으려나? 근데 워낙에 얘도 또 목대에서 새끼를 내주는 그런 타입은 아니어서요. 정리할게요.
저에게는 쉽지 않은 다육이 레인드랍. 지금도 어렵습니다. 예쁘게 키우기가 조금 어렵고 저 드랍을 유지하기도 좀 어려워요. 처음에 왔을 때 그 아름다운 미모가 다 사그라들고 이렇게 얼굴이 쬐끔하게 소멸했어요. 화분의 용량은 흙 용량은 조금 더 크게 하고 영양은 조금 더 많이 줘서 소멸한 얼굴이 조금 더 크게 좀 만들어보고 싶은데 목대를 보면요. 이 구간은 옷자란 구간이에요. 이 구간은 웃자랐고 다시 여기에서 마디게 컸던 그런 구간들이거든요. 여기에서는 굉장히 통통하게 마디게 컸고 여기에서 살짝 다시 웃자라고 여기 아래에서는 웃자란 이런 구간들. 그래서 이런 목대가 있는 다육들은 이렇게 햇볕이 부족하면 웃자람이 저렇게 목대에 고스란히 새겨진답니다. 그래서 이런 다육들은 특히 더 햇볕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게 뭐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잘해주고 싶죠. 그렇지만 이 환경이라는 게 또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또 저런 구간들이 생기죠.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예쁘게 잘 키워서 제가 또 여러분께 소식 전해드릴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